올해 초 경영난으로 문 닫았던 성주군의 유일한 응급실이 8월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성주군은 조례를 만들어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병원입니다. 성주군의 하나뿐이던 응급실로 지난 12년간 지역 응급의료를 책임져오다 경영난이 심해지자 문을 닫았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2월부터 보건소를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대응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충 응급실 해놔놓고 큰 병원으로 간다 하면 그건 더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할 바에는 차라리 바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는 게 낫지. 지역에서 응급실을 운영할 만한 병원도 더 이상 없는 상황. 다른 선택지가 없는 성주군은 해당 병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뒤 병원 관계자를 설득했고 병원 측은 8월부터 응급실 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24년도에는 2억 41만 7천원이며 2025년부터는 매년 인건비 및 정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되 상호 협의하여 책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그런 부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성실하게 당직 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365일 철저히 운영을 잘 해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또 드립니다. 성주군이 지원하는 인건비는 응급실 운영 인력의 하나며 병원과의 협약 기간은 오는 2029년 말까지입니다. HCN 뉴스 전복은입니다.